우리가 이제 참나 여기도 나예요. 제가 영어 제가 영어 안 쓰는데 쓰는 영어군요. 에고, I am 에고 이런 거 극히 제한적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안에 육바라밀의 영적인 DNA가 새겨져 있어요. 이것까지 알아내시면 여러분 우주에서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한생 잘 살아간다 하는 게 요거 알아내냐 못 알아내냐로요. 수 없는 생을 또 가야 됩니다. 즉 우주의 진리가 뭔지 알아내고 싶어서 걷잖아요. 그걸 이제 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도가 뭔지 알고 싶어서 또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걸어야 돼요. 계속 한 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그래서 에고가 하자는 대로 먼저 가봐요. 욕심이 우리는 에고의 소리 욕심이 더 자극적이잖아요. 참나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양심입니다. 요건 양심의 본체, 요건 양심의 작용이죠. 요거는 이제 욕심이고, 에고가 내는 소리는 욕심이고. 요 정도 그림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또 보고, 또 생각해. 내 마음이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진짜 그렇다, 그럼 여러분 이제 도인 되신 거예요. 근데, 뭐, 윤홍식이 한 말이니 일단 믿자. 그러면 아직 지금. 아시겠죠? 이게 도에 훅 들어가려면요. 예, 여러분 이걸 인가해야 돼요, 스스로. 근데 그냥 인가가 안 됩니다. 수 없는 체험을 통해서 인가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홍의각당에서 하는 작업은 여러분이 이거를 자명하게 스스로 실험해가지고 확인하는 거를 돕는 거예요. 학교로 치면 무슨 과학실험, 저희가 과학실험 도구 팔고 뭐 이렇게 실험하는 거 막 유튜브로 실험 영상 보내서 도구도 뭐 여러분이 알아서 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실험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올바른 답, 물이 진짜 100도에 끓는지 실험하시는 거 도와드리는 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다가 진짜 그러네 하고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그럼 저도 그거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확인했죠. 그럼 확인했다는 점에서 서로 이견이 없죠. 요거 맞춰보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 학장에서 얘기하는 아공이니 이제 요 용어도 어려운 용어지만 딱 세 개 나오니까 자꾸 씁니다. 빨리 외워버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딱 세 개 나오니까 저 용어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왜 굳이 어려운 용어 몇 개를 쓰냐면 인류가 그동안 해놓은 지혜를 여러분이 또 잘 소화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끼리 좋은 결론 내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인류가 만들어 온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시려면 예전 어른들 쓰던 몇 개 정도 단어는 알아두시면 예전 거 정보 같아 또 여러분께 돼요. 기독교 하면 제가 칭의, 성화, 영화 또 요 세 단어 쓰죠, 주로. 불교식으로 하면 아공, 복공, 구공 요 세 단어 몇 개 안 돼, 몇 개 안 쓰니까 좀 들으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양심 잘할 게 아니라 과거의 양심의 전문가들의 자료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도로 제가 이제 수를 쓰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놓으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화엄경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한 책이에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진리가 없어요, 요 안에. 결국 우주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 진리 알아내시고 여러분이 인가하고 가시면 가실 때 얼마나 여러분 영혼은요,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가시는, 어느 생보다 보람이 있었단 말 나와요. 그러니까 고생했네, 안 했네, 돈을 많이 벌었네, 안 됐네, 뭐 고기를 한 점 더 먹었네, 덜 먹었네가 죽을 때 중요하겠어요? 내 영혼이 답을 이 우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얻었네, 못 얻었네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드린데, 그 답이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 참나 안에, 우리 원형의 그 영적인 DNA 안에 새겨져 있는 거. 그거 찾아내는데 왜 못 찾아내느냐? 과학적 실험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영적인 실험은 남이 성공했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영적인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당시 돌을 폈어요. 못 알아봐요. 옆에서 3년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또 성령 확실히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또 자기 깜냥대로 어느 정도 짐작하는 거지 예수님만큼 다 알아봤단 말 못 하죠. 그거 어렵습니다. 영적인 실험. 근데 이거 과학만큼 정밀한 건데 이 영적인 분야는 우리가 막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에고가 막 임의로 자기 주견대로 막 지르는 그 얘기에 쉽게 현혹되기도 너무 쉬워요.
안 보이니까. 바로 옆에 옆집에 예수님 살아도 여러분 저 예수는 저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런 말 나오고 합니다. 분명히 옆집 사람. 이게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면요. 옆집에서 보여주면 바로 그 옆집이 왜 모르겠어요. 뭐 저거 진짜네 할 텐데. 진짜네 하면 바로 같이 도인이 되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선정은 명상은 참나랑 접속을 도와주는 거고 이 참나를 읽어내는 거는요. 우리가 예, 이 참나의 정보가 우리한테 와서 이 에고도 같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선정으로 참나를 만나고 지혜로 참나를 읽어냅니다. 그럼 이 지혜 안만큼 실천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바로 실천이 중요하다. 안 돼요. 그러면 엄한 짓도 엄청 해버려요. 바로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실천할지 모르겠으니까 계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충 잡아줘요. 계율은요. 정말 대충 아웃라인만 잡아주는 거고 실전에 들어가면 이 계율이 독이 되기도 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 사람 막 범죄 피해자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갔어? 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랑 사람을 도와야 된다랑 이게 막 그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경중도 판단이 안 되고 원리 원칙주의자들은요. 아무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직접적인 거니까 요거 먼저 지킬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중 판단을 자유자재로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사람 살렸다는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요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기 쉽게. 이 경중 판단을 자유자재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계율이라는 건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배려가 없죠. 뭐 하지 마라만 있죠. 전쟁터 가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마라.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안 죽이면 저쪽이 우리를 다 죽여요. 이럴 때 몇 개만 꼬이면요.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그 판단이 안 되니까 유대인 랍비들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판단이 안 되니까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탄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보면 온갖 그런 시험 문제들이에요. 이런 경우 이렇게 어느 랍비들의 주장이에요. 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게 모세오경에 대한 토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본다. 우리 같으면 내 양심 분석은 이렇다라고 수많은 랍비들이 권위 있는 랍비들이 써놓은 거 모아놓은 게 지금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법이면 팔레집이 탈무드예요. 팔레집을 더 많이 보죠. 법만 봐서 되나요? 법은 그 비현실적인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걸 현실화시키는 거는 팔레들입니다.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대. 탈무드를 많이 보고 실천에 옮기는 게 이 홍익학당에서도 그런 탈무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기존 탈무드 말고요. 양심 분석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판례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양한 사건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탈무드 같은 책을 가지고 실전 연구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뭐 TV만 켜도 나와요. 뭐 이것이 실제 실화냐 하는 급의 얘기를 나오죠. 그런 거를 권위 있는 랍비들이 한번 양심 분석해서 써놓은 것들이 모음집이 탈무드라고 보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호리피해적 분석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 탈무드잖아요. 지금 그게. 예수님 말씀 가지고 탈무드를 만들어요. 신약 탈무드를 써보고 싶은 욕심이 날 정도로 양심 성찰에 기반한 판례집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또 싶은 거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서 제가 제안한 게 우리 카페 육바람일 분석 있죠? 거기 보면 다양한 사연들, 다양한 그 법적, 양심법적 어떤 해석 이런 게 나오죠? 판결이. 그거, 그 중에 괜찮은 거 잘 모으면 나중에 탈무드 됩니다. 그게 사실은 기독교식으로 하면 신약 탈무드예요. 예수님의 양심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걸 실전에 적용해보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내용이죠. 판례들이죠. 구약은 그거보다는 더 원리원칙적 계율에 집착한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계율 가지고 계율도 서로 엉키니까 분석은 해가지만 그 분석을 뭐로 했겠어요? 양심으로요. 성령의 지혜로 해야 돼요. 그 중에 그래도 랍비들이 더 나은 양반들이 했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다 양이 안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탈무드는 예수님 뒤에 만들어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원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작업이 그런 작업을 충분히 접하신 예수님이 시원치 않다고 보신 거예요. 에고로 분석하고 있다. 예, 성령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홍익학당에서 그대로 지금 흡수돼가지고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양심 만나기, 선정 몰라 괜찮아를 통해 참나 만나기.
참나 상태에서 참나가 내 영혼에서 51%를 지배할 때 그때 양심 분석해 보기. 참나가 자기 원칙에 입각해서 자명, 찜찜을 이기할 거 아닙니까? 에고는 에고 원칙대로 자명, 찜찜을 이기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늘 들으세요. 근데 참나에서 오는 자명, 찜찜의 신호는 요 잣대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잣대를 일단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내 안에 참나에서, 즉 양심이죠. 양심에서 자명, 찜찜의 신호,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신호가 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추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 구약 탈무드보다 훨씬 정밀한 인생에 대한 어떤 판례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민족이 해놓으면요. 온 인류가 갖다가 씁니다. 화엄경 보듯이 봅니다. 탈무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인생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좀 현대적인 얘기들은 아니죠. 옛날 얘기들이라 좀 안아다으실 얘기도 많을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널 죽이려 하면 네가 먼저 죽여라. 벌써 이게 또 한번 굴린 거란 거 아시겠죠? 모세오경을 한번 또 굴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현실에 대입해서 랍비들의 양심 수준대로 자기들대로 또 한번 양심 분석해가지고 선악 판단, 손익 판단 다 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탈무드 공부법이 원래 그대로 안 믿습니다. 이 논리는 어떤 논리에 기반한 것 같다. 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에 대해서 이 랍비의 의견에 반박한다. 이런 것까지 자기 논리를 주장하면서 토론식 수업하는 게 탈무드 교육이에요. 그대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탈무드도.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도 이런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또 신약적인 주장을 했을까요?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막 계율 실천한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고 가지고 자꾸 분석한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고가 분석하면요. 에고의 자진 분석이 되는데 이때는요. 나한테 이로우면 자명하다 그러고요. 내 고정관념에 부합하면 자명하다고. 그래서 보면 못된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상대방 깨어있다 그래요. 너 깨어있네. 유튜브에 막 이상한 동영상 올려놓고 서로 막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서로 칭찬하고 너 좀 하는데? 너는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근데 들어보면 둘 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익판단,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보면 내 의견이랑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성인 같아 보여요.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옳다고 여기는지 그러다고 여기는 거지를 엄밀히 깨어서 관찰하는 건 옳습니다. 참나 상태에서. 그런데 그거 그대로 다 따라가시면 안 되고 혹시 에고에서 자진 판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리피의 판단, 뭐가 이롭고 뭐가 해로운지에 대한 판단, 호선오악의 판단, 선악이 뭔지 판단하는 건요, 이 양심의 소리. 자, 양심의 소리가 바로 안 들려요. 여긴 소리 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디테일한 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선정을 왜 했겠어요? 선정을 하면, 자, 차가운 에고, 세공 같은 에고의 마음에서는 자신의 손익 판단만 해요. 호리피의 분석, 즉 욕심 노트만 쓴다고요. 욕심 노트만 써요. 그런데 양심 노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 안에 양심이 힘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선정 아니고는 무슨 수로 양심이 내 에고를 따뜻하게 데피게 합니까? 그러니까 깨어 계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깨어 계실 때 평온이 밀려오고 처연해지고 되게 시야가 넓어지고 남에 대해서도요 너그러워질 때쯤 여러분은 양심이 많이 활성화된 거예요. 여러분 에고가 차갑다가 뜨거워진 거예요. 그때쯤 양심 분석을 해야 대하적인 판단이 나와요. 대승적인 판단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알 수 있다고요. 그때 내 에고가 원래 내 이익 아니면 관심 없었는데 좀 확장해서 내 가족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몰랄하고 났더니 양심에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에고가 이상한 판단 기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오를 때 자명하다고 하고 남한테도 도움이 될 때 자명하다고 하는 소리를 해요. 그걸 들어가 보면 여러분 육바라밀이 보입니다. 그때. 자, 마음에 불을 넣어가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녹았을 때 어느 정도 아주 녹진 않더라도 온기가 이제 한 51% 지배했을 때 내 에고의 행동 방식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따르는 법이 바뀌어버려요. 이 법계, 욕심의 법계에 살다가 갑자기 양심의 법계 주민처럼 굽니다. 갑자기 다른 소속이 바뀐 것처럼 굴어요. 갑자기 대자 대비해져가지고 그거 봐줘라. 뭐 그게 뭐라고. 그러고 이제 한 5분 뒤에 다시 이쪽 법계로 오면 후회해요. 내가 미쳤었지. 왜 아까 왜 가라고 했을까. 그럴 때는 몰라 괜찮아. 다시 하시면 이쪽 법계로 다시 가시면 또 너그러워져서 그게 또 뭐라고 내가 그랬을까. 근데 또 식으면 또 깜짝 놀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 이거 이게 공부하는 법이에요. 저 이런 과정 안 거쳤으면 하시면 안 돼요. 한참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여기 마귀 자녀, 마귀 자녀. 요쪽이 하나님 자녀. 저기 지금 말이 살벌해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말이 살벌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하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지 왜 예수님이 늘 깨어 있으라고 했겠어요? 잠깐이라도 깨어 있지 못하면 이쪽 거 있어요. 갑자기 우리 부하가 저쪽 편에서 총 들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막 예수님한테 총질하다가 또 정신 차리면 이쪽에 와 있어요. 이게 우리 중생심 상태입니다.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 보세요. 딱 양심해요. 내가 너무 기특해요. 야 진짜 그 나나 되니까 하는 거야 하는 순간 여기 와 있어요. 또 허영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내가 뭔 소리야 하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끝없이 반성해야 되는 이유가요. 방심해서 좋을 게 없어요. 금방 교만에 빠져요. 우리 에고는. 100%입니다. 여러분 친구분은 친구분이 뭐 좀 잘해서 너 그거 좀 잘하네 그러면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말부터 나옵니다. 내가 소시적부터 좀 했지. 막 준비된 사람처럼 막 갑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저 말까지 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근데 나는 안 그럴까요? 자기도 똑같아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자고요. 이게 우리가 다루는 재료를 인정해야 작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이 성직자나 이 도인들이 이 에고라는 재료를 정말 쉽게 무시해요. 버리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에고라는 게. 이렇게 못된 걸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에고가 없다면 마귀도 살 자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디서 활동해요? 뭐 나무를 죽이고 다닐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에고가 없다면요. 마귀도 설 자리를 잃어요. 왜? 악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악은. 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허용했어요. 하늘이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하느님이 또 어리석게 보기 좋도다까지 했어요. 그 하느님은 좀 문제 있는 하느님이죠. 진짜 좋았으니까 좋다고 한 거죠.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게 잘 굴러가기를 기원하고 우리 내면에서 응원하죠. 양심의 소리를. 그런데 이게 미묘하게 이게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마귀가 하나님하고 무슨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현상계에서만 활동을 해요. 현상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가능성에 대해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에고 뜻대로 살면 바로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마귀 자녀 되기. 잠깐 방심하면 마귀 자녀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잠깐 TV 보면서 방심해 있으면 여러분 그 집에서 이게 사탄이 되게 있어요. 가족들 막 바쁠 때 혼자 잠깐 TV 삼매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갑자기 여러분이 쓰레기 돼 있어요. 가능하죠. 아, 난 나대로 뭔 사정이 있어서 잠깐 방심했을 뿐인데 그 주변에 깨어있지 못한 죄로 금방 내 캐릭터가 정해진다니까요. 마귀 소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무섭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고요. 아무튼 정신은 그래도 차리고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늘 깨어 있어라.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늘 깨어 있어라. 이 얘기예요. 잠깐 방심하면 도적이 내 마음을 이미 끌고 가버려요. 이쪽으로. 불교에서 말한 탐진치 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뭘로 하셔야 돼요. 잠깐 또 멀리 가세요. 인간은 잠깐 사이에 멀리 갔다 와요. 마귀 거기 속을 다 구경하고 와요. 잠깐 사이. 근데 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깨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현존 안에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살아가시면 이 에고를 통해 알려져요. 우리 영혼을 통해 알려져요. 하나님이 사랑을 자명하다고 하시는구나. 살아보시면 안다니까요. 사랑 반대쪽으로 갔을 때 찜찜찜찜 신호가 와요. 에고라면 신호를 안 보낼 것 같은데 어디서 이상한 신호가 와요. 깨어 있었더니 그걸로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이게 옛날 서양 철학자들도 다 이걸로 선비들도 다 이걸로 천리를 읽어내요. 천명을 읽어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내 안에 영적 DNA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못 알아내면 이게 본성이라고요. 인간의 본성을 못 알아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중용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이렇게 살아라고 아주 딱 DNA에 박아놓으신 게 DNA가 명령어 아닙니까? 명령어 우리 영적인 명령어예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다 딱 박아놓은 게 불변으로 박아놓은 게 본성이고
본성만 따르면 그게 인간의 살아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어서 뒷사람도 따라올 수 있게 해놓는 게 교육이다. 이게 중용 1장의 딱 천명지위 성.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게 우리 본성이다. 솔성지위도 본성 잘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가야 할 길이다. 수도지위교 그 길을 잘 수리해가지고 누구나 오기 쉽게 해주는 게 나부터 걸으면서 남도 그 길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무형의 길이니까요. 무형의 길이니까 내가 실천 안 해주면 아무도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2000년 뒤에도 그 길을 짐작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성인들의 길. 이 길을 걸으시라. 저는 이 길을 죽을 때까지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여행 가시고 뭐 이렇게 뭐 그것도 막 여행 상품도 많지만 이쪽 영적인 여행 상품을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만 가시면 스스로 안에 내비가 다 들어있어요. 왜? 자명 찜찜 신호가 계속 와요. 오고 있는데 지금 무시하시거나 못 들은 척 하시거나 예, 또 무의식적으로 흘려버리고 계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흘려버리거나 무의식적으로 흘려버리거나 여러분 내면에서는요 천둥보다 더 세게 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들으면 근데 귀가 없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욕심을 부려도 괜찮은 것 같고 욕심 부리고 성공한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못해서 한스럽기도 하고 이런 현상도 당연히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법계를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도 보세요. 기독교적으로도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그게 뭔 뜻일까요? 내 안에 있는 선정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 기도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선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 성령에서 오는 지혜, 말씀이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느 소속이라고요? 하나님 소속, 천국 소속이에요. 천국의 자녀가 돼요. 이쪽은요. 이건 마귀의 자녀. 지옥 살고 있는 자녀면 천국 살고 있는 자녀. 이게 바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 그건 그때 심판이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인증은 지금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란 말이 천국의 법대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법대로 사는 사람. 즉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마음만 돌이킬 수 있다면. 여기서 천국행이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신과 함께 요즘 영화 개봉해서 천만을 향해 막 달려가던데 거기 보면 이제 좀 영화라 좀 말이 안 되죠. 그 막 인정에 호소하고 천국 가가지고 아니 그 저승 가가지고 막 그 이 선악 판단할 때 인정에 호소하고 이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 내면에 이미 자명찜찜의 신호가 있죠. 여러분 이미 여기서 판단 다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다 알아요. 양심에 당당하게 여기서 사세요. 하나님 법이 뭔지까지 알고 사시려면 여러분 에고를 차갑게 두면 안 되고 늘 깨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따뜻하게 선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놓으시면 저기 몰라 괜찮아 옴 몰라 괜찮아 자꾸 암송하셔서 정신 차리고 차리면 또 한 번 나아지지 않나요? 정신 차리면 뭔지 모르지만 들고 있던 거 묵은 거 한 번 놓고 과거에 대한 집착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 내려놓고 현재 내가 이렇게 좀 이 참나 안에서 안식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 생각 좀 내려놓고 이렇게 힘을 자꾸 빼고 또 빼셔야 돼요. 이게 무서워입니다. 자꾸 뭐 지 팔고 뭐 팔고 하지 마시고 또 지 팔았다는 거 죽을 때까지 자랑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소유가 아니라 유소유죠. 무소유는요 순간순간 내 몸 내 이름까지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주가 돼요. 그 하나님 소속이 돼요. 그때 내 거를 많이 들고 있으면은 내 거가 주가 돼서 안 돼요. 놓고 또 놓으시라. 들고 있는 채로 그대로 모른다 해버리세요. 지금 옷 입었는지도 모른다 하면은 내 맨몸만 느껴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에 뭐가 잔뜩 껴있는데 옷을 꼭 벗어야 맨몸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옷 입건 말건 나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내 맨 마음이 드러나요. 여기. 그게 우리 성령자리입니다. I am이라고 하는 나의 현존하는 마음. 지금 또 느끼세요? 몰라 괜찮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뭐 해외여행은 잘 못 가봤지만 그 이제 저 외국 우리 갈 때 비자 받잖아요. 여러분 학당에 오셔서 참나체험 잠깐 하시죠. 그럼 이 천국 뭐 관광비자라든가 비자 받아서 잠깐 갔다 오는 잠깐 찍고 온다든가
그냥 그 공항만 내렸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근처 구경 좀 하시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천국을 이렇게 비자 받아서 자꾸 찍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좀씩 더 이제 뭐 취업 비자도 있고 뭐 기간 다 다르죠. 연장해 가는 게 학당에서 이렇게 신사 문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 칭의라고 하는 게 성령이 내 안에서 안 사라질 때가 와요. 그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 하나님 소속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영주권 있고 시민권 있죠. 그거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영주권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칭의만 해서 성화까지 가면 하나님의 이 뜻까지 알아요. 사랑, 정의, 예절, 예, 성실, 몰입, 지혜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시민권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 일지보살이요. 그때부터 이거 사실은 그때부터 이게 필요해요. 이제 시민권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건가. 근데 이 천국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가는 걸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몸은 여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요 기적을 살아서 체험 못 하신다. 죽은 뒤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살아서 내내 안 됐는데. 이해되세요? 살아서 한 번도 안 해본 짓을 죽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어떻게 가요? 천국에 천국 시민권이 없는데 천국 법도 모르고 거기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분이 천국을 어떻게 가요? 내 마귀 자녀로 살다가 왜 죽은 뒤에 갑자기 천국으로 갑니까? 11조 했으니까 저 교회 내가 지어서 뭐 이런 식 이유를 댈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신 쫓고 병 뭐 고치고 별짓 다 해봐라. 주여 주여 해봐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즉 천국의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시민권이 나오지 않는다. 요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신도 줄까 봐 못 하는 거예요. 열심히 11조 내는데 11조 부질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끊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해. 참아. 막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하시는 그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아, 진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내가 쫓겨날 것 같고. 우리 교회 망할 것 같고. 지금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아주 현실적인 고뇌입니다. 이 교회 짓느라 빌린 거 대출. 은행 다 교회에서 대출해 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그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대출 많이 땡겨가요. 저 교회 망하면 큰일 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위기가 와요. 이 정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뭔가 잘못됐죠. 지금 불교도 잘못됐지만 다른 종교들도 지금 심각해요. 본 취지랑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작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요즘 유튜브 요즘 제가 원하는 거긴 한데 부작용도 많은 게 다들 유튜브를 믿으세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시는데 공중파 이런 것보다 유튜브 많이 보십니다. 요즘 연일 기사화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유튜브 안에는 별 쓰레기 같은 콘텐츠부터 아주 양질의 콘텐츠까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읽어내시는 건 또 결국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양심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깨워서 내 에고에 자명하다고 그냥 거기 가서 좋아요 달고 막 깨어있는 시민을 드디어 만났다 이러지 마시라고. 드디어 내 인생의 답을 얻었다. 쉽게 그렇게 허락하지 마시고 저희 것도 포함해서 스스로 자명해지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접하시는 건 아주 좋은데 근데 좋지 않은 정보도 우린 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기준이 없으면 정말 헤매기 쉬운 사회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반드시 또 이걸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걸 뭐 이런 시대적 흐름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또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만 해도 유튜브로 이 정보를 알리고 있는 판에 좋은 소식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예,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우리가 이런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게 내 양심을 살찌우지 내 욕심을 살찌우지 않게 될 것이다.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를 그 정보들이 도울 것이다. 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몰라 한 번 더 하세요. 여러분 잠깐 방심하시면요. 컴퓨터 잠깐 켜고 있으면 느려지듯이 이상한 창이 떠요. 계속 여러분 마음 안에. 수시로 몰라 하세요. 그 제 얘기 듣고 있는 잠깐 사이에 또 무슨 막 창 엄청 떴을 거예요. 그렇죠? 막 이상한 쓸데없는 창. 욕심을 자극하는 창들이 엄청 떠 있다고요. 또 한번 몰라 하고 다 그 창을 내려보세요. 그럼 다시 또 선명해집니다. 정신이. 계속 선명한 정신을 유지해야 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을 영원한 현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리랑 계속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야 이
이 외롭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고독한 우리 에고가 위안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이건 기본이고 평안을 얻은다면 진리죠. 그리고 진리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요. 이 작업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보살이세요. 위대한 사도. 지금 살아계시는 통. 내가 이 에고만 없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에고 없으면 여러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고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소승 철학들입니다. 지금 이 육신, 이 영, 혼, 육, 갖춘 이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이 몸 갖고 이 현상계에서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오감을 느낀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축복이다. 굳은 일 당한 분한테 그런 말 하면은 위로가 안 되겠지만요. 에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한번 맡겨보세요. 영원한 현존이신 하나님 자리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존재감. I am이라는 건 그냥 내가 있다 하는 상태잖아요. 어떤 것도 붙지 않고 나 홀로 존재하는 그 상태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을 뵌 거예요. 거기 계시면 영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사랑과 정의, 지혜, 예절, 몰입, 성실 이런 덕목들이 다 여러분께 돼요. 그걸 통해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결국 알아낼 게 뭐냐면요. 밖에 나가서 이 영적인 진리는요. 과학적 진리는 밖에서 탐구해야죠. 하지만 영적인 진리는요. 우리 영혼의 근원에 들어가서 탐구해야 돼요. 원래 전체가 다 이 한 마음이고 전체가 다 한 생명, 한 하나님 안의 일이지만 한 마음 안의 일이지만 나눠보자고요. 안팎을 좀 나눠보자고요. 주객을 나눠볼 때 영적인 진리는 철저히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즉 여러분 오늘 하루만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저건 아니지.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어떻게 하지? 그 판단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지금 답이 있어요. 에고의 자찜이 있고요. 에고의 자찜이 있고 참나의 자찜이 있어요. 이 둘이 충돌하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너무 세서 이게 안 들릴 수는 있어도요. 몰라 괜찮아고 가만히 계시면 이게 들려요. 이 소리가. 내 안에 왜 내 마음이 불편했던 거 알아요. 자, 욕심에 충천해서 저게 오라 하고 달려가도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불편해요. 명상을 하시고 에고의 소리를 좀 끄고 나면요. 참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때 알아요. 아, 이래서 불편했구나. 사랑도 정의도 예절도 내가 없었구나. 그래서 불편했구나. 지혜도 부족했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이 짓을 끝없이 하셔야 돼요. 살아서 숨 쉬는 동안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영혼의 세계 가면 거기대로 또 공부가 있을 겁니다만 일단 우리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지금도 한번 또 내려놓으세요. 또 뭐가 껴요. 우리가 마귀 소속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자꾸 얘네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요. 자꾸 바이러스를 깔아요. 잠깐 있으면 깔려요. 바이러스가. 내가 뭐 깐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 아닌가? 이 생각이 쑥쑥 들어옵니다. 근데 나한테 이득 아닌가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보지 않나? 몰라. 그때 이제 몰라를 쓰세요. 몰라 괜찮아. 욕심 노트 쓰면서 몰라 괜찮아. 걔는 걔의 삶이 있는 거지. 걔 탓이야. 날 이렇게 서운하게 만든 걔 탓이야. 막 자기가 아무렇게나 막 합리화해버림. 이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중생이니까 할 수 있어요. 하고 있다가도 빨리 몰라 하시고 한번 빠져나와 보세요. 차가워진 마음을 데피면서 빠져나와 보세요.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까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이렇게 수시로 빠져나오시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승보살도라는 것도 제가 화엄경을 통해 강조했던 보살도도 이런 현상계를 떠나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소승 철학 이걸로 답이 안 나와요. 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이거 이왕 적었으니까 끝낼게요. 저 지금 전 세계 어디 가서 공부해도 지금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강조하는 게.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중구난방이고 그중에 요거 하나에만 집착해서 목숨 거는 내가 소승 철학이에요. 선불교는 요거 하나, 보살도는 이건데 예, 위대한 성인들, 4대 성인들은 다 결국 여기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그게 팔정도건 육바라밀이건 사랑이건 인이건 자비건 다 여기까지 가신 분들인데 이 수행이요.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멈추거나 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셨고 공부 어떻게 할지 아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 영혼의 어떤 철학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밖에 연구가 안 돼요. 제가 동서양
고전 다 읽었는데 다른 답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연구하세요. 사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만 얼마든지 도와는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안 가시면은 답은 없습니다. 가셔야만 이걸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남방불교 저기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아공까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부러운 분들이에요. 아공이나 법공까지만 연구하는 분들이 사실 전 더 부러워요. 구공까지 나가면요 이제 엄마의 마음이 돼요. 이제 중생 걱정 때문에 같이 잠을 설쳐야 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요 두 단계는요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좀 뺀질뺀질한 아들의 마음이 돼요. 막행이의 마음이 되기가 쉬워요. 사실은 이 경지들도 성인의 경지예요. 숭고한 경지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세게 했냐면 여기 마음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 하나 살 국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자기 정신은 지켜요.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도 이런 경지를 가르쳐주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태가 더 안 좋으니까. 더 최악이니까 그래 막행이라도 좋다 집에만 있어다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법화경에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라도 얘기했다. 왜? 니네가 도저히 답이 없어서 그랬다. 니네 탓이다까지 나가요 법화경이.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기 남방불교 가서 이게 도 닦는다고 한다. 그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워요. 학당에서는요 이런 아라한도부터 다 있어요. 왜? 저희 학당의 진도가 요 단계를 다 거쳐서 이리 가게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2단계에서 머물면은요, 여러분 끝내주는 아라한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남방 가서 아라한 못 됩니다. 예전에 아잠부람 이런 분들 나왔는데, 그분들도 지금 아라한도를 몰라요. 뭐냐면, 열반에 대해 환상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선정과 열반에 대해. 근데 그 아잠부람의 스승이 아짠차거든요. 그분이 제가 봐서는 그분이 제일 아라한이에요. 제가 본 분 중에 그분이 제일 남방불교 도인 중에 그분이 제일 깨친 도인이에요. 그분 책 한번 사다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요 사람들 오면 늘 웃고 떠들고 해요. 열반을 숭배하면 못 찾아요. 부처가 나오면 부처도 죽여야 부처가 되는데 열반에 집착하고 있으면 못 찾아요. 그 얘기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 양반이 열반에 어떤 상을 품고 계시구나. 열반이라는 것에 대해 되게 집착하고 계시구나 하면 아닌 거예요. 진짜는 열반 속에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간단히 학당에서 아공까지만 공부하시면 여러분 아라한 되실 수 있어요. 단 아라한도를 하시려면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좀 숲으로 좀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사원에 좀 들어가 계셔야 돼요. 원래 아라한도 다 하려면. 그런데 아라한이 어떤 경지인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 달린 거예요. 학당에서 어떻게 지도하죠? 아공까지 선정. 아라한 이건 뭐 나발이고 다 선정과 지혜입니다. 선정과 지혜 실천 계정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살까지 계정의 안에. 자 선정 몰라 괜찮아서 참나 만나죠. 깊은 선정도 필요 없어요. 경험으로 필요한 거지. 몰라 괜찮으면 자 에고의 마음 51% 참나의 마음 열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나요? 요 정도까지는 선정 드셔야 돼요. 요 정도만 드시면 돼요. 100%는 막 멸진정까지도 있는데 그렇게도 필요 없다고. 에고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게 멸진정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참나가 느껴지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51%일 필요도 없는데 참나만 느껴도 돼요. 정확히. 근데 참나를 정확히 느끼면 51% 넘어가요. 마음이. 그 찰나라도. 찰나라도 51%가 넘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참나를 정확히 체험하게 되고 참나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바라보게 돼요. 그때 아공은 생각, 감정, 오감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이고 그것들이 무상하더라. 만족을 모르는 것들이더라. 괴롭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내 것이 아니더라. 무아. 무상고 무아. 고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만족이란 걸 모르더라. 만족이 안 되더라. 즉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하더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따라서 내 것이 아니더라.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보편법칙을 정확히 인가할 정도 여러분 체험이 쌓이시면요. 아라한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라한이에요. 그 지혜를 얻으셨을 때 아라한이에요. 근데 열반을 자각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아라한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요. 일체 현상의 모든 걸 무상고 무아의 눈으로 보게 돼요. 막 꼬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알듯이 무서워서 여러분 계단 함부로 안 걸으시죠? 그냥 무상고 무아를 알아요. 정확히 확인했어요. 왜? 열반의 눈으로 현상계를 보니까 무상고 무아였어요.
그게 내 삶의 기본이 돼버렸어요. 그럼 알아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가족을 봐도 어떻게 보이겠어요? 무상, 고, 무아. 직장에 가도 뭐로 보이겠어요? 무상, 고, 무아. 밥을 먹어도요. 무상, 고, 무아. 괴로워도요. 무상. 그 괴로움마저도 무상, 고, 무아. 기쁨이 와도요. 무상, 고, 무아. 그 법계에 살기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다원부터는 이미 성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불교에서요. 이 여기서 아공만 알아도 성자로 분류돼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본부와 본부의 자녀 성자 본부가 있다면 본부에서 성자로 나아가는 게 아공만 알아도 성자로 쳐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살도에서 보면 한없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는 무상고 무아만 알아요. 그리고 현상계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제 무상고 무아에 왜 끌려가겠어요? 정신 차리고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자는 거, 그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성자라고요, 이미. 그 단계에서 숲에 사시면서 그 마음 잘 지키면 사시는 걸 이제 아라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불교는요, 학당에 오시면 왜 아라한으로 못 가느냐? 바로 법공을 같이 가르치거든요. 법공은 뭡니까? 그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를 다시 봐라. 그럼 뭐로 보이느냐? 다 참나의 신비로 보인다. 그러면 현상계를 다시 껴안게 돼요. 그 현상계 안에 살아가면서 현상계랑 싸우지 않으면서 내가 어디 있건 숲에 갈 필요가 없죠. 그때부터는.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인 밥을 먹어도요?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괴로워도요?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슬퍼도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기독교식으로 말할까요? 가족도 하나님의 신비인 줄 알고. 슬픔도 하나님의 신비인 줄 알고. 순경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 하나님의 신비인 줄 알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으면 확철대오자입니다. 견성자. 법공의 견성자. 아직 보살은 아니에요. 요 정도가 아까 칭의. 법공까지 오면요. 아공이나 법공을 투철히 알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천국의 영주권 나온 정도예요. 아라한이나 견성자는 시민권 안 나옵니다. 시민권은 보살한테만 나와요. 보살은 뭐죠? 육바라밀을 알아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했는지 참나가 어떤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지까지 알아내버린 사람. 그래야 이 양반만이 사실은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저는 몰라요. 선악, 그래서 이런 성자를 찾아가시면 선악을 흐려요. 선악은 본래 없다든가, 다 부질없다든가. 그러면서 또 선한 카르마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악이 없는데 선한 카르마를 지어야 되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럼 결국 뭐겠어요? 자기들이 정한 계율 따르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선악을 근본적으로 판단을 못 해요. 선악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은요. 천국 시민권자한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읽어요. 법을 정확히 읽어내요. 그 양반들부터 일지보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 요 구절만 읽고 끝낼게요. 그래서 일지보살조에 불자들이요. 보살이 이러한 양심 안에서 양심을 온전히 밝히리라 하는 발심을 하게 되면 그때야 본부를 초월해서 보살에 들어간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보살에 들어갔는데 이 말을 왜 쓰느냐? 이때야 제대로 시민권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 자, 거기에 대해 제가 줄을 내놨는데 화엄경 다른 구절에 있는 내용 하나 써놨어요. 책 보시면 있어요. 일지보살에 갔을 때야 진정으로 일체법이 우주를 굴리는 진리가 내 마음의 자성임을 알아서 법신을 성취한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법신이 아닙니다. 법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의 법, 부처님의 불법을 알고 그 법 안에 살 때 여러분이 일지보살이고 진짜로 천국의 시민권자, 불교식으로 말할까요? 정토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서 이미 정토예요. 지금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정토의 법대로 살고 있어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이나 정토를 어느 특정 공간으로 생각하세요. 지역으로만. 형이하학적, 에고적 안목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혈육적 관점에서.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유마경 보세요. 정토를 설명할 때 육바라밀을 지키면 그 마음이 정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미 다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 에고가 따르는 법, 마귀의 법을 지배를 받으면 마귀 나라에 살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시다는 걸 느끼시겠어요? 늘 깨어 계시지 않으면 일단 영주권도 안 나옵니다.
잠깐 깨어 계시면 관광 갔다 오는 거예요. 그죠? 나 천국 구경했어. 이런 겁니다. 장난 일생에 한 세 번 구경했어.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견성했대요. 그러면 지금도 깨어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사시나요? 예? 그건 안 되죠. 10여 년 전인가 그때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 정도도 귀하니까. 근데 학당에서는 그 정도면 안 됩니다. 구급입니다. 거기 가서 눌러 앉아서 거기 거처 마련하시고 사셔야죠. 천국에. 그러니까 여기 살아서 이미 천국을 살아야 돼요. 깨어 계시고 하나님의 현존이 늘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내가 살고 있다. 잘은 못 살아도 그게 내 삶의 법이 됐다 정도는 돼야 일지보살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로 존재합니다. 이걸 실험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일단 관광부터 갔다 오시다가 조금씩 거기 이제 적응하셔서 그 세계의 법도 이해하시고 로마법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천국의 법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분양 사기라니까 여러분 자꾸 죽은 뒤에 천국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이거 대놓고 분양 사기예요. 어차피 왜 확인은 죽은 뒤에 나거든요. 사기당했다는 걸 죽은 뒤에 알아요. 어디다 항의하겠어요. 무서운 분양사기입니다. 천국 분양사기 지금 당하시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보여달라고 하세요. 천국을. 천국 가자는 브로커들한테 보내준다는 브로커들한테 지금부터 나 그러면 관광 한번 시켜주고 거기 내가 어디 살지 집도 보여주고 나 좀 몇 달씩 살다 와보고 아예 가서 좀 몇 년 시민권 받아서 좀 살아보고 그러고 얘기하자고 하십니다. 그거 못 해주는 데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선의로 주장했더라도 사기예요. 나는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근데 어딘지도 모르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그분이 사기죠. 선의의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렇죠? 한 말이 뻥이 되면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서로 남한테 사기 안 치시려면 말 조심하시고 나부터 천국 생활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바로 사시는 분이 나와야 지상 천국이 구현됩니다. 그럼 지상이 그대로 천국이 돼요. 천국이 강림한다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언젠가 짠하고 내려올 줄 아시죠? 그게 아주 물질적 사고입니다. 영혼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신부의 마음이 돼서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죠. 하늘이고 땅이죠. 우리 땅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참한 신부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짝이 돼가지고 함께 살아가면 여기가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그래서 보살도랑 천국 살자는 기독교랑 전혀 둘이 아닙니다. 그게 범부의 집안에서 벗어나 성자 되자는 소리랑 마귀의 자녀, 혈육의 자녀를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자는 거랑 여기서 되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살아서 영생을, 살아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다 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왜 간단히 그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천국에 사셨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다닐 때 바리새파들이 너 마귀의 힘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다닌다면 천국은 이미 임한 거다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영혼에서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천국에 살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즉 천국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된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수가 차고 차서 지상에서 51%의 힘을 갖게 되면 지상 또한 천국이 되는 그거 만들겠다고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막 오지까지 가서 교회를 막 강요합니다. 거기 또 탐진치, 또 마귀의 자녀가 돼서 움직여요. 그런데 하늘은요, 그것마저도 선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고 그거 좋게 쓰자고 제가 강의 예전에 많이 드렸어요. 이왕 한번 기존 질서가 무너진 김에 차라리 새 질서 깔기 좋다. 기독교가 뭔 짓을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문화를 다 박멸하면서 기독교를 통일시켜버렸어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진리가 퍼지기도 좋아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은요, 악도 선으로 쓰세요. 그분들은 사명감 가지고 하셨겠지만, 역지사지 황금률 완전 위반한 거거든요. 사랑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보편적인 어떤 진리가 뻗어나가기도 좋게 됐어요. 왜? 아프리카 저기까지 십자가 믿고 있거든요. 이걸, 이 상황이 오히려 잘 쓰면 지상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어떻게 보면 되게 절호의 시기가 될지도 몰라요. 인공지능까지 개발된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맞아서 인간은 큰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 시기가 저는 절호의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가 요한계시록이 진짜로 구현되기 아주 좋은 시대일 수 있다 싶어서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는 거예요. 자, 시작을 어디서 했는데 결론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 학장회원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 속에 있는 얘기 막 했습니다. 날도 더워서 지금 제 정리도 안 돼요. 제 뇌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약합니다, 정신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깨어 있어야 맞는데 힘드세요. 인간의 조건에 힘들어요. 여러분, 뭐 하나만, 몸에 통증 하나만 나도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늘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늘 깨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그렇지 않아요. 의사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건 속에 그 재료를 가지고 또 정신 차리고 있고 또 정신 차리고 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실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 다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오히려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실수를 하면요. 아, 이런 실수를 또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처리하나 해보자.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나면요. 막 자책 모드로 가서, 막, 나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 전 죽어야 됩니다. 뭐, 돌을 닦을 가치가 없어요. 10년 돈 닦았는데 지금 막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막 이럴 일이 아니라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건 허락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인간 만드시고 실수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실수 투성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뭘 바라시겠어요? 그 실수 속에서 계속 중심을 잡아가는 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원경 강의 때 자이로스코프 예를 들었는데 어제 누가 카페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자이로스코프 아세요? 돌리면요. 지 스스로 회전축이 딱 서가지고 팽인데 이렇게 눕혀놔도 여기서 돕니다. 볼펜 끝에서도 돕니다. 지가 회전하면서 중심을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 장착한 오토바이는요, 발로 차도 안 넘어져요. 비행기, 뭐 우주선 다 쓰입니다. 심지어 이 지구가 자이로스코프예요.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태양을 공전하는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런 데서 원리 가져. 회전을 시키면 축이 생겨요. 중심봉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심으로 중심봉을 잡으시면요,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요. 에고는 실수를 해도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일어나 버려요. 문제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실수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넘어지고 발로 차도 중심을 딱 잡고 일어나는 고개 깨어 있는 거. 자이로스코프 그가 온전히 돌아가시면 안 넘어지는 존재가 되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화환경으로 말하면 칠지보살 이상입니다. 사실 예수님 경지예요. 나는 무슨 일이나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는 그 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넘어지면 어쩌냐는 게, 넘어져도 또 벌떡 일어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그게 이게 도인의 맛이지, 도인이니까 안 넘어져 이거 아니에요. 수시로 넘어져요. 수시로 실수하고 뻘소리 계속 하고 다닙니다. 우리 하루 종일. 오늘 하루에 일일 뻘소리 그 만보기처럼 그 체크되면 아마 어마어마할걸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말들 얼마나 많을까. 자다가 분명히 자다가요, 에고가 잠잠해질 때, 양심이 살아날 때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입을 차고 그러시는 거예요. 벌떡. 아, 그 말 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말 해놓고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신기하죠. 양심을 알고 있다가요, 여러분이 명상에 들거나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때 툭 나와요. 그때 그 소리 상대방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 하고 깜짝 놀랍니다. 꼭 빨리 조치를 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로 자책하시면 여러분은 본인이 예수님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착각하시는 분이에요. 넘어졌을 때 빨리 벌떡 일어나는 게 관건입니다. 그걸 하나님 뜻에 맞게 해결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이 실수를 통해 또 뭔가를 배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 항상 이 마음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도고 보살이실 수 있다. 이 말씀
격려차 드립니다. 영화 신과 함께처럼 항상 신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